자, 그러면은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바디 부분을요,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대고요, 팔꿈치 안쪽 부분으로 우쿨렐레를 이렇게 감싸 안아줍니다. 이렇게 내 귀랑 이 팔꿈치랑 일자가 되면은 좀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코드를 쳐야 되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코드를 하면서 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스트로크 해볼 건데요. 처음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요즘 스트랩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스트랩을 가지고, 자, 이쪽 부분에 보면은 여기 끼우는 게 나와요. 여기 끼우는 데다가 먼저 이렇게 꼽으시고, 그리고 뒤 부분도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렇게 우쿨렐레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트랩을 이렇게 매시고,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자세, 안쪽 팔꿈치를 해서 일자, 그리고 코드를 잡는 이 손으로 움직임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세를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쿨렐레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쿨렐레를 치는 건 오른손이에요. 오른손을 이렇게 상하 운동으로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데요, 그걸 바로 스트로크라고 해요. 스트로크의 방법 중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,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스트로크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하는 스트로크가 있습니다. 먼저 엄지를 이용한 스트로크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가 넥과 일자가 된 걸 확인하시고요. 자, 손목을 이용해서 엄지를 가지고 엄지 이 부분, 이 제일 위에 부분,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운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손톱의 이 끝부분을 가지고 업을 해줍니다. 연결시키면 네. 그리고 두 번째, 검지를 이용한 스트로크 방법. 여기 손톱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려 있어요.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손톱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손톱을 기르는데, 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갈리거든요. 그 말은 바로 이 부분으로 스트로크 한다는 말이 되겠죠? 여기로. 네. 그리고 업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엄지를 이용한 스트로크건 검지를 이용한 스트로크건 두 개 다 팔꿈치를 움직이면 안 돼요. 팔꿈치를 움직이면 우쿨렐레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거든요. 팔꿈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손목을 이런 방향으로, 엄지라면 검지라면 네, 이렇게 팔꿈치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목으로 스트로크 하는 거에 주의해 보세요.